은맨과 마지막 10세 그 후 이야기. 재택근무가 끝나고 회사로 출근한 사원 씨. 3, 8, 18, 28. 아우, 들어! 야, 조용히 해! 올해부터 부장신기 건드리지 말고! 응,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. 1등이다, 당첨금 받으면. 야, 뭐하고 있어? 곧 회의야, 빨리 와! 회사는 잠시 취미로 다녀볼까? 어우씨, 뭔 냄새야! 야, 회의 준비를 하루 종일 하냐? 내일 회의하려고, 어? 아우, 재수없는 새끼. 갈 땐 가더라도 저놈 뒤통수 한 대 확 그냥!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아닙니다.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, 부장님. 사원아, 내 자리 가서 노트랑 펜 좀 가져와라. 네, 네. 노트랑 펜 들고 오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? 급한 일이 생겨서요. 급한 일? 뭐? 배고파서 라면 먹고 왔어요. 뭐? 네? 사원씨,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? 돌았어? 부장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요? 어제보다 더 빠졌네. 크크크크. 야, 너 잘리고 싶어? 오늘 퇴사한 날이야? 뭐 오늘도 나쁘진 않겠네요. 그거 퇴사하기 딱 좋은 날씨네. 갈 땐 가더라도 뒤통수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? 빠샤! 빠흐! 사직서 받아라! 읏도 당첨돼서 왔는데 확인 부탁드려요. 축하드려요. 여기 당첨금 확인 부탁드립니다. 멀리까지 찾아오셨네요. 에이? 저 1등 당첨인데요. 이거 봐봐요. 저랑 번호 똑같잖아요. 고객님, 그건 지난주 기사입니다. 헷갈리셨나봐요. 안돼! 그렇게 사원은 당첨금으로 받은 5,000원을 택시비로 모두 써버렸다고 합니다.